2024년 1월 19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 중독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을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반기 중 전담 교정 시설을 4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을 상대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을 치릅니다.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도 승점 3을 따낸다면 조 2위까지 주는 16강 진출 티켓을 조기에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내일은 절기상 큰 추위가 온다는 대안인데요. 기온이 전날과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2에서 10도 가까이 높아 포근하겠으나 비나 눈 예보도 있어 빙판길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